한밥 먹는 날 한식. 다들 어디로 간 거야? 사랑해. 윙키랑 흥부 아저씨 둘 다 정말 너무해요. 네? 아니 뭐가요? 저만 쏙 빼고 어딜 놀러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아이, 샤랑 언니도 참. 놀러 갔다 온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갔다 오는 거예요. 산소에? 갑자기 산소는 왜? 갑자기는요. 오늘이 한식이잖아요. 아, 난 또. 근데 한식이 뭐지? 오호! 이 한식이 무슨 날인고 하면 봄을 맞아 조상님들의 산소를 찾아 인사를 드리고 산소를 돌보는 날이 한식이죠. 또 한식에는 임금님이 어드나무에 불을 붙여 새 불을 내려주셨어요. 새 불을 맞이하기 위해 백성들은 한식날 하루 동안 불을 피우지 않았는데 이는 산불이 나기 쉬운 봄철에 불조심을 하자는 조상들의 지혜로운 풍습이었답니다. 아, 그렇구나. 잠깐만, 불을 안 피우면 밥은 어떻게 지어요? 설마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아유, 굶기는 왜 굶어요? 전날 미리 밥을 많이 해놨다가 찬밥을 먹는 거죠. 아, 그러면 되겠구나. 찬밥을 한자로 하면 잘한 밥식, 한식이거든요. 찬밥을 먹는 날이라고 해서 오늘을 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오늘은 한식날, 조상님 산소 돌보는 날, 하루 동안 불을 안 피우고 근데 어쩌지? 한식인지도 모르고 밥을 미리 안 해놨네. 에휴, 뭐 어떡해요. 뭐 그럼 굶으셔야죠 뭐. 네? 농담이에요, 농담. 아저씨도 참. 짠!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같이 드세요. 별로 넉넉하진 않은 것 같은데 됐어요. 전 안 먹어도 돼요. 아이, 아니에요, 언니. 같이 나눠 먹어요. 그래? 고마워, 윙키야. 자, 어서 가지고 들어가자. 역시 흥부랑 윙키는 착하구먼. 아, 차차차차. 내 소개가 늦었구먼. 이름은 조왕, 조왕, 조왕신. 집안의 불을 지키는 조왕, 조왕, 조왕신. 불을 안 피우는 한식날은 조왕신도 쉬는 날. 오늘은 마음껏 쉬어보세, 쉬어보세. 아, 불을 안 피우니까 지켜야 할 불도 없고